전소민이 14초 만에 눈물을 흘려 미션을 성공했다. 18일 오후 4시 50분 된 SBS 런닝맨에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타이틀로 아이린, 조이, 강한나, 서리나가 게스트로 참여했다. 이날 전소민은 30초 만에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미션을 받았다. 전소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미소로 멤버들을 반겼다가 성천벽력 같은 미션에 크게 놀랐다. 그럼에도 전소민은 지체 없이 바로 도전을 외쳤다. 이후 전소민은 단 14초 만에 눈물을 흘리는데 성공,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. 전소민은 여기서 실패하면 맞는다는 생각을 향해 쉽게 눈물이 났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서울